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치튜브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? 여러 차례 해보다 보니까 수강생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쌍방향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수강생들이 참여할 때 필요한 매너들에 대해서 미리 오프닝 장표에 띄워놓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요, 강사 혼자 말하는 강의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겁니다. 네 번째는요, 기본적인 화상 교육 프로그램은 당연히 익히셔야 되고요. 거기에 플러스로 다양한 온라인 도구 툴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여러분들은 수강생들과 충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. 그 여섯 번째, 플랜 B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. 온라인 강의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메인 컴퓨터는 호스팅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이나 좀 다른 노트북으로 접속을 항상 합니다. 그리고 뭐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거나 정전이 된다거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메인 호스팅은 꺼지더라도 제가 이 추가적으로 접속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로 얘기할 수 있죠. 아,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재접속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.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단축키 사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.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? 화면 공유 기능, 음소거 전체 해제하거나 또 조절하는 거 이런 게 있죠. 정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만 외워서 익혀놓으시면요, 여러분도 온라인 강의 하실 때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강의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덟 번째는요, 질문만 잘해도요 강의 퀄리티가 확실히 높아집니다. 근데 질문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활용해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요, 음소거를 해지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꼭 답변이 없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게끔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. 주석이다, 웹엑스 이런 게 다양한 기능들 보면 손들기 기능, Q&A 기능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강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앞서 말한 것과 좀 중복되긴 하는데 전달식의 강의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온라인 강의는 특히 장애물들이 많아요. 조금만 지루하거나 참여를 안 하고 가만히 듣게 되면요, 졸린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. 빈칸 채우기, 뭐 주석 기능을 활용하기, 퀴즈를 넣기 이런 강의안을 제작을 하셔서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,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시끌시끌하다거나 버스가 지나간다거나 강아지가 온다거나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게 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강의를 한다면 어떨까요? 아무래도 그 소리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강의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줌 같은 경우나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음을 좀 억제하는 기능들이 좀 강화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런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음질이 좋게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강의에 접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를 재밌고 유익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